그게 이제 이치분재, 제법 이치분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뭐 두루뭉실로 뭐 소승불교도 그렇고 뭐 대승불교도 그렇고 선불교도 그렇고, 선불교는 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은 선불교는 견해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높습니다. 그래서 열애선보다 조사선을 높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사선님들 그 대화에 보면은 니는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은 꿈에도 못 봤다, 이런 소리를 잘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견해는 정말 대소성을 뛰어넘는 그런 높은 고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행동은 아주 소승불교예요. 아주 소승이에요. 아무것도 그게 어디 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일생에 한 개나 반 개를 제도해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탬이 안 되니까 잘해야 하나 건지고 아니면 반 개 건지고 그 정도 제도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 고전한 라인을 저 하늘 높이다 쳐놓고 거기에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턱걸이라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반 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대승불교는 뭐예요? 그물이 아주 촘촘한 그물이라 아주 작은 멸치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건지려고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꼭 뭐 큰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조그만 인연이라도 맺어서 보다 더 그 인연이 성숙되도록, 자꾸 성숙되도록 그렇게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정신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하고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소승불교하고도 그건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큰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 한국불교가 한때 선불교가 휩쓸어 가지고 지금도 선불교가 휩쓸고 있는데, 그 견해는 고전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개인만을 그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추락했어요. 그게 큰 그 잘못이다. 그게 큰 잘못. 본래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이치, 제법 이치 분재를 선지하는 연구는, 그걸 알려면 이제 해 의치 무진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치를 이해하는 무진장을 얻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즉 무변 오해 무진장, 가 없는 깨달아서 아는 무진장을 얻음이니, 여허공지로 허공과 같은 지혜로서 통달 삼세일체법과 명하 그랬습니다. 삼세일체법을 통달한다. 허공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죠. 어디에도 가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툭 터져야 돼요. 툭 터져가지고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게 돼야 삼세일체법, 과거, 현재, 미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초기 불교가 어떻고 비밀 불교가 어떻고 무슨 뭐 근본 불교가 어떻고 뭐 기복 불교가 어떻고 호국 불교가 어떻고 그 모든 것들을 완하게 통달할 때, 그렇게 하려면은 또 우리 같이 너무 대승 불교에 집착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대승 불교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그게 또 대승이야. 삼세일체법을 다 통달하는 연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복덕 무진장을 얻는다 그랬어요. 복덕 무진장을 얻는다. 복덕 참 좋은 거죠. 글자만 봐도 벌써 퉁퉁하게 생겼어요. 복자도 그렇고 덕자도 그렇고 참 복덕 좋은 거지. 거기다 무진장이야. 복덕이 무진장이다. 복덕 무진장을 얻으니 충만 일체 제의 중생에 의하여 일체 중생들의 생각을,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뭐든지 좋아하는 대로 다 가득히 채워주는 거, 채워줘서 불가진 거다 다 아니 없게 한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간에 다 오케이 하면서 다 받아주고 다 채워주고 다 원만하게 해준다. 참 이런 말 하면서만 하더라도 그 참 보살 대승불교, 화엄불교는 이렇게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그
원도스님이라고 나는 듣도 못도 못한 조금 한 절에 좀 한 스님 기껏해야 30대 중반 비구니 스님이 예, 화엄경을 100만 부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깔려고 하는 거지. 아 대단하잖아. 예, 100만 부를 찍어가지고 그 1차로 200부가 우리 여기 무수선언에 왔었잖아요. 충만 일체 제 중생 의하여 불가진 거라 다함이 없게 하는 거다. 그런 마음 내가지고 뭐 설사 하필 뭐 백만 부에 그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천만 부도 할 수가 있고 75억 인구에 억만 부는 찍어야겠죠. 억만 부는. 그 다음에 용맹지각이라 용맹지각 무진장이니 용맹지각 무진장을 얻음이 용맹한 지각 그랬어요. 실능재멸 일체 중생의 우치에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다 없애야 하려면은 아주 용맹한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차 없이 예, 그 이야기할 때는 해야 돼. 예. 그 인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참 그게 다 우리들의 인과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입에서 나가고 싶어도 그 사람 마음 다칠까 봐 못 나가는 경우 많죠.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참 갈등이야. 그거 다 인과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난 돌이지 그게 뭐 어디 멀리 가겠느냐 이런 소리 하고 싶지만 그 사람 마음 다칠까 봐 못하죠. 그 용맹지각이 아니야. 용맹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소신이 확실하다면은 이야기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음 다치게 해줘야 돼. 마음의 상처를 내줘야 돼. 상처가 나야 고쳐진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늘 오냐 오냐 해가지고는 이거 고쳐질 까닭이 없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첫째 자신에게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때도 역시 용맹지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치를 어리석음을 소멸해 줘야 돼.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소멸해 주면은요, 뭐, 당장에야 섭섭해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돌아설지, 언정. 그래도 좋단 말이야. 그래도 네가 그런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앞으로,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다. 이 소신 가지고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다시는 내한테 안 와도 좋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는 네가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용맹지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결정 변제 무진장이다. 분명한 변제, 확실한 변제. 그 참, 법을 전할 때, 그,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그래, 나는 가끔 이제, 설법도 이게 우리가 오디션을 한 번씩 그 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뭐 늘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고칠 점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보완할 점도 많을 거고 이걸 우리가 화반 탁출해서 정난하게 탁탁 지적하면서 아 이것은 스님 그 손짓 그 틀렸습니다. 그 손짓 좀 하지 마세요. 보기 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습니까? 그 옷도 고쳐야 합니다. 이런 소리 우리가 지적을 받는 게 좋아. 그 K-POP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노래하는 것보다 평하는 게 들을만하다고. 평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깊이 있게 하거든. 그 뭐 거기 마음이 안 담겨 있다느니 예, 무슨 자연스럽지가 않다느니 거기는 왜 가성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든지 우리 설법하는 스님도 보면요.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지적을 못하겠어. 아직 살아계신 분이라서. 가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가성을. 그렇게 가성 쓸 때는 또 어느 정도 써주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그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 설법 잘하는 스님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차없이, 요즘 뭐 TV나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당장 언제든지 띄워놓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 10분 듣고 스톱시키고 평하고, 한 10분 듣고 또 스톱시키고 메모해놨다 스톱시키고 또 평하고, 이렇게 하면 학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설법 훈련이 될 것 같아. 예.
그래 이제 변제 이것도 결정 변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변제. 그러니까 뭐 태도라든지 말씨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사투리를 또 많이 써도 그렇고 말의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참 뭐 그 누가 교정을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진장을 어둠님 연설 일체 불평등법이라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연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실요해 잘 알도록 해준다. 그렇죠. 뭐 음식 그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담고 있는 그릇도 참 중요해요. 그릇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빛나게도 할 수가 있고 그 음식을 망치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잘 쓰면 그 음식보다도 그 훨씬 그 음식의 가치보다 더 빛나게 그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더욱 심력 무에 무인장이니 열 가지 심, 열 가지 심. 그 다음에 사무소회, 사무회. 이건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것에 대한 무진장을 얻는다. 그래서 심력존, 부처님을 심력이라고 표현할 경우가 많아요. 화엄경 특히 많습니다. 그 부처님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걸 심력이라고 해버린 거야. 열 가지 힘 가지신 분. 그러면 그냥 그가 누군지 아는 거야. 부처라 해도 좋고 보살을 해도 좋고 상관없는 거지. 아주 그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부처님을 심력존이라고 하는 것은. 구족 일체 보살 소행하여 일체 보살의 소행을 구족해서 이 이구정으로 때없는 비단으로서 이기 계정이라 그 이마에 두른다. 이건 이제 최후로 부처님의 법을 물려받는 그런 그 옛날에 이제 관정의식하고 같은 거죠. 말하자면 왕의 대를 물려받는 그런 그 의식처럼. 이 법을 그렇게 부처님 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말하자면 물려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두르고 지 무장의 일체지고라 무장의 장애 없는 일체지혜에 이르는 연고라 일체지혜 평등과 차별을 다 아는 지혜 한마디로 말해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차별상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전부 평등성인데 차별성인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시고 들어가면 전부 평등해요. 우리는 평등해. 지금 내가 늘 확인하고 넘어가잖아요. 진여불성은 평등하다. 어떻게? 지금 말 듣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듣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그 평등한 그 실체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듣는다. 그게 진여불성이야. 그렇게 확인하고 여러 번,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그게 견성이야. 견성을 넘어서 용성이라고 성품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는 그 양면을 다 아는 그런 거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장애 없는 일체지를 지혜 이르는 연구라. 이것이 열 가지니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성근으로 해양할 때 득차 십종 무진장이니라 이와 같은 열 가지 무진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금강당 보살의 개성이라 해양할 선근이라 이 시에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두루 살피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시기를 보살 성취 심심력하여 보살이 심심력 깊고 깊은 마음의 힘을 성취해서 이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수행 마음의 이치를 확연히 이렇게 파헤쳐 놓은 이런 그 불법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심심력 깊은 마음의 힘을 성취해서 보제법에 득자제하고 널리 모든 법에서 자유자재함을 얻고 그렇죠. 깊은
마음의 힘이 있어야 제법의 자제한 힘을 얻습니다. 얻고 이기 건청 수의복으로 그 보현행품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 10대 행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주로 설명하잖아요. 거기서의 권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전법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는 수의공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대 행원을 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두 개만 들었지만은 그 속에 다 10대 행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청, 법문해 주기를 권하는 거. 누구든지 질문하면 질문 받은 사람 다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옛날에 건강할 때 이제 외국 여행 한 번씩 가면은 스님들이 꼭 그 외국 아이나 뭐 외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말 가르치려고 한다. 한마디라도 가르치려고 해. 지는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모르면서 그 나라 말 들으려고 한마디라도 들어서 쓰려고 안 하고 우리말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 참 사람 심리가 그냥 드러나. 왜 간 김에 그 나라 말 한마디라도 들어서 외우고 연습을 하고 그러지. 만나면 우리말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저기 인도 성지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인도 아이들이 우리말 잘해. 하도 가르쳐가지고. 하도 가르쳐가지고 잘한다고. 근데 간 사람은 몇 번을 가도 인도말 한마디도 못 배워와. 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아주 그야말로 한 얇은 막이 하나 착 가려 있는데 그걸 뚫질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는 거야. 그래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면은 참 기가 차지. 기가 차. 막 가르치려고 한다. 지가 배우려고는 안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라. 그리고 예컨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더 한마디라도 알고 싶어 하면 뭐 가르쳐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지 그때는. 그래 이제 권청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묻는 거. 알려고 묻는 거. 그 다음에 수의공덕.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죠. 남 잘하는 거. 특히 친한 도반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뭘 뭐 잘하거나 내보다 더 잘 나가거나 하면 그만 그때부터 배 아픈다. 배가 아파서 아주 그 아픈 배를 그건 뭐 아스피린으로도 못 고치고 무슨 위장병 위장약 가지고도 못 고쳐. 그런 것들 그 이제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 이거 참 두고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연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도록 그렇게 이제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해 주면 그건 큰 복이 됩니다. 그런 복으로서 무해 방편 선회향이로다 그런 걸림없는 방편으로 잘 회향하는도다. 그게 바로 선근회향이죠. 뭐 남 잘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오늘 아주 아들 좋은데 취직했는데 축하한다 하고 그럼 뭐라도 조금이라도 뭘 그 표현해주고 표현해 실질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표현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막 그보다 더 좋은 성근회향이 없죠. 그 다음에 보리에 회향한다 했어요. 삼세소유 제열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모든 이래가 엄정불찰 변세간 그랬어요. 불찰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해서 한 곳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간을 다 그렇게 장엄해. 그게 이제 상구보리 화중생이라 내 자신 인격을 자꾸 향상시키고 따라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 그게 음정불찰 변세관입니다. 소유공덕 미불고 하시니 있는 바 공덕 갖추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회양정찰 여겨시로다. 세상을 청정하게
태양으로서 세상을 청정하게 해서 한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해양 정찰, 해양으로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공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세소유제불법을 보살이 계실 최사유하고 보살이 다 아주 깊이 사유하고 하고 그리고는 이심 섭취 무유하여 남김없이 마음으로 불법을 섭취해야 돼요. 이심 섭취 무유여 마음으로서 모든 불법을 섭취해가지고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뭐 불법에 대해서 알 건 다 알아가지고 여시장엄 재불찰이라 불법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거예요. 여시장엄 재불찰이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다 좋은 일이긴 한데 불법으로 세상을 장엄해야 돼. 여시장엄 재불찰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두 번째 개성 이게 삼세소유 재불법을 보살들이 깊이 깊이 사유해. 깊이 깊이 사유해가지고서 모든 불법을 내 마음에 다 남김없이 섭취해. 다 거둬들여가지고서 그것으로서 세상을 재불찰을 장엄한다 이 말이야. 여시장엄 재불찰이라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뭐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별거 아닌데 불법으로 세상을 장엄한다. 내가 뭐 천번 만번 말씀드리죠. 그 급식 활동 좋다 이거야. 그런데 조그만 그 저기 뭐 카드만한 그런 그 작은 데다도 콩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 팠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인선과 악인 낙과 그거라도 딱 써가지고 주면서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하고 같이 주라 이거야. 내가 늘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장엄해야지. 야 이거 내가 어둠으로 다니는 거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나도 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뜨끔한 그런 그 순간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불법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되는 거지. 늘 불교에서 그런 그 비유를 들면 안 되지만은 안 되지만 하면서 이제 또 들지. 예. 고기를 한 마리 사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거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이지.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비유 드는 게 아니에요. 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필이면 해. 아니지. 근데 왜컨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치를 가르쳐 주면 특히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딱 그 언젠가 한번 가슴에 뜨끔한 그런 그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 달라질 수가 있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탁 자존심 생기지. 왜 내가 네 거 먹어? 나도 내 거 먹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주더라도 네 거 말고도 내가 실컷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자세가 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그 개성 두 번째 개성에다 별을 세 개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세상을 장엄한다. 우리는 그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는 삼세 소유급으로 삼세 모든 급 다하도록 찬 일불찰 제공덕이라도 한 불찰의 모든 공덕을 찬탄할지라도 삼세 제급 유가진 연이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월들은 오히려 다할 수가 있지만은 불찰 공덕은 무궁진이로다 그랬어요. 불찰의 공덕은 무궁진이로다. 이 세상 이대로 아주 뭐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세관 이 세상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네요. 아무리 세월이 많다 하더라도 그 세월 동안 한 세계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그건 세월이 다할지언정 그 공덕은 다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공덕은 다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이 지구에 몸담고 살면서
거기에 대한 공덕을, 불찰 공덕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공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없다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시 일체 재불 차랄 이와 같은 일체 모든 불차랄 세계를 보살이 실견 무효여하여 보살이 다 남김없이 보아서 총이 장엄 일불타고 모두 한 불토를 장엄하고 일체 불토도 실여시로다 한 불토를 장엄하고 또 모든 불토를 역시 그렇게 한다. 그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좀 더 그것이 발전해서 이웃과 사회가 전체가 다 살기 좋은 불토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불보살의 꿈이고 불교의 꿈이죠. 유제불자 심청정하여 여기에 어떤 불자가 마음이 청정해서 실종열의 법 화생이라. 다 열의 법으로부터 화생한 것이다. 우리가 금강경 그 32분 중에 의법 출생분 가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출생하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열의 법으로부터 화생한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승려들은, 전문가인 승려들은, 프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부 열의법으로부터 이렇게 화생한 거예요, 지금. 열의법에 의해서 화생한 거예요. 이법 출생이라 법에 의해서 출생한 거예요, 다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일체 공덕으로 장엄심이 일체 공덕으로 마음을 장엄한 것이 일체 불찰의 개초문이로다. 공덕으로서 마음을 장엄했단 말이야. 공덕으로서 장엄한 그 마음 일체 불찰에 다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 말이야. 그 다섯 번째 개송도 아주 그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항상 되새기고 또 느끼고 그래야 할 내용이죠. 피제 보살 실구족 무량 상호 장엄신하며 저 모든 보살이 무량 상호를 구족해서 그 몸을 장엄한다 그래요. 무량 상호 저절로 상호가 자비로워지고 선량해지고 그게 이제 상호도 자꾸 바뀌는 거죠. 변제 연설 변세관이니 뭐 얼굴이 뭐 당장에 무슨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고쳐지는 건 아닌데 풍기는 건 달라요. 틀림없이 풍기는 건 다릅니다.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죠. 어떤 관상가가 어떤 사미를 보고는 이 아이 여기 놔뒀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송장을 칠 아이다. 그러니까 집으로 얼른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다가 뭐야 그 비가 와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여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그냥 이거 보고 떠내려가니까 그냥 본심으로 그냥 건져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자비 행위다 이런 건 조건 없이 그냥 건져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관상가가 보고는 얘는 아주 길상이고 복덕상이고 오래 살 상이라고 엊그저께는 금방 죽을 아이라고 했다가 왜 오늘은 그렇게 다른 말을 하냐. 얼굴을 뭐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금방 그 개미 몇백 마리 생명을 살려준 그것이 그냥 본심으로 한 것이고 한 것이지만은 저절로 그 아이의 그 인상에 그 어떤 자비심이 넘치고 그렇게 이제 풍기는 것이 달라졌다 하는 거죠. 뭐 얼굴 상호 고친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 몸을 장엄한다 하는 거 무량 상호로서 상호를 구족해가지고 몸을 장엄한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변제 연세 변세관 하니
변제로 연설해서 세간에 가득하니 비어대해 무궁진으로다. 비유컨대 큰 바다가 담이 없는 것 같더라. 불법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은 저절로 이야기거리가 많고 특히 이 화엄경은 그 설명이 참 풍부하고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고 풍부하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익숙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말거리도 충분히 많아지고 말도 저절로 잘하게 되고 또 따라서 마음도 그렇게 환경 내용 많지나 넉넉해지고 풍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구절 그 한 줄 읽은 게 어디 가겠어요? 전부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다 알알이 박히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컴퓨터에 올려놓은 것은 지워져요. 지워지는데 우리의 그 타고난 우리의 그 장식은 도저히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어떤 그 능력과도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다고요. 그게 이제 얼른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공부하면서 이거 뭐 비슷비슷한 소리 이거 뭐 자꾸 읽어서 뭐하나 그 이제 신심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꾸 같은 소리라도 반복해서 읽음으로 해서 그게 전부 내 마음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언젠가 그게 이제 싹을 틔울 때가 있는 거죠.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큰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치가 뭐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보살 안주 제삼매하야 보살이 모든 삼매에 안주해서 일체 소행을 개구족하고 일체 모든 행 수행을 다 갖추어 기심 청정 무여 등하야 그 마음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기가 누구하고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 광명 변조 시방계하니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니 그 여기서 삼매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이 딱 돼. 안정이 되면 아주 그 명경지수가 돼가지고 명경지수가 돼가지고 일체 소행을 딱 갖추게 돼. 명경지수가 되면 거기에 뭐 물 밑에는 고기가 기어다니고 하늘에는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지나가는 거 환하게 비치잖아요. 일체 수행 개구종이요. 보살이 안주 제삼매요. 보살이 삼매 딱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평정심이 다 아주 동요하지 않게 오래 가면은 저절로 그런 그 행위 갖춰지는 거죠. 그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기심청정 그게 아주 뛰어난 마음이라 이 기심청정이라고 하는 청정은 뭐 깨끗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아주 근사하다 멋지다 아주 품이 있다 이런 모든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청정입니다. 또 어떨 때는 텅 비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관삼륜 청정할 때는 이제 텅 비었다 하는 그런 의미고 더불어 같을 리가 없어서 광명이 변조 시방계하니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널리 두루 비추니 여심우여 재불차례 이와 같이 남김없는 모든 불차례 차제 보살 계충만이라 모든 보살이 가득히 차 모든 보살이 가득히 차야 돼. 이게 화엄경이 바라는 바고 모든 불보살들이 바라는 바야. 미정명념 성문성하며 일찍이 성문성을 엄념하지 아니하며 또 역부불구 연각도로다. 또한 다시 연각도도 구하지 않다. 내가 앞에서 소승교, 대승교 이야기를 했는데 보살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성은 뭐죠? 사성제 팔정도야. 사성제 팔정도만 닦는 거야. 그래 처음부터 고지멸도 나오잖아. 그 고통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보살은 그런 소리 안 해. 고통 그거 관심 없어. 그저 중생이 화두일 뿐이고
오로지 중생, 중생, 중생. 어. 그 환경 중에서 아주 그 열심히 그 독송한 품이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정행품입니다. 정행품. 어. 거기 보면 110가지의 어떤 불교 명제를 딱 이렇게 걸어놓고 이 명제 가장 좋은 그 내용들이죠. 이것을 완성하려면은 이 110가지의 그 이름을 완성하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선용기심하라. 그 마음을 잘 써라. 그럼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해가지고 개성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넉자 개성이 끝까지 가버리죠. 정행품 끝까지. 그런 내용이니까 내가 그 정행품, 형수품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끝까지 가는데 이제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보살이 식구들과 모였을 때는 중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원 중생 당원 중생 끝까지 당원 중생 오로지 보살의 화두는 중생이고 보살의 님은 중생이야 부처의 님은 중생이야 그저잖아 깨나 불보살은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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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보살은 육바라밀 그게 뭡니까? 주로 이제 보시부터 나오잖아요. 그 중생을 위하는 것이지, 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성문성은 뭐예요? 사성계 팔정도는 지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진짜. 사성계 팔정도는 지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한 말이 없어,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영각도는 뭐예요?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 12인연 이치 깨닫는 거. 그게 영각도예요. 그것도 내가 이제 인과 이야기를 잘하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연각도에 해당되는, 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바로 세우는 데는 참 좋은 이치예요. 연각, 인연의 도리가, 인과의 법칙이 좋은 이치긴 한데, 보살은 그거 관심 없어요. 깊은 병에 그 앓고 있는 자식이 있는 어머니는요, 자기 뭐 감기 걸리고 뭐 어디 가다가 뭐 좀 다치고 뭐 상처받고 한두 끼 굶고 하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도 병이 낫도록 하고 자식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100번 굶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저 자식. 예. 그래서 뭐 불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식은 살리고 부모는 돌아가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무슨 뭐 자기가 뭐 고통이 있다, 뭐 인과의 법에 뭐 걸린다 안 걸린다 큰 관심 없어요. 그저 중생만 위하고 중생만 바라보고 가는 게 보살이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천지 차이지. 그저 자나깨나 자기 안녕만을 도모하는 그런 거 소성 불교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그다음 문제라. 그다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의 분제 한계 그것을 우리가 잘 그 알고 내가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거는 현재 지금 따질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건 이제 세월이 가고.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지. 예. 보살을 닮아가게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